복음의 스페셜리스트. 6월 한 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복음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안산의 상록수 최용신에 이어 오늘은 복음의 빚진자의 순례길 양화진을 만나봅니다. 가난과 어둠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대의 또 다른 복음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인 청소년 및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후 7시 브릿지워십에 진행됩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오후 6시에 드림홀에서 진행되는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 음악부에서 주관하는 찬양대원 영성 세미나가 6월 17일 주일 오후 2시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음악부에 소속된 모든 찬양 관련 사역자들과 찬양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기쁨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큐티 바캉스가 7월 2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반으로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휴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4일 주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젊은이 교회와 틴즈파이어 여름 사역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을 바랍니다. 기도 컨퍼런스가 기도사역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드림홀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교회 마당에 마련된 부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실제를 체험하고 여러 기도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